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벌룬세포와 봅니다. 오늘 만들어 볼 건요, 여러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층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핑크팬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가시죠. 자, 핑크팬더를 만드는데 당연히 네, 패션 핑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화이트 360, 요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저는 360으로 약간 배를 표현하는데 좋은데, 만약에 없다 그럼 굳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옐로우 260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블랙 260 하나 필요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좀 넉넉하게 준비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먼저 발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먹 하나 빼고 다 불어주세요. 마사지 해주시고요, 7cm 방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2.5cm 방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2.5cm 방울을 꼬집어 꼬기. 그럼 이렇게 기역자가 됐죠? 그리고 마사지 한 번 더 해주시고, 다시 맨 첫 번째 거와 같은 크기의 방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한 번 더 2.5cm 방울 하나, 그리고 한 번 더 꼬집어 꼬기. 네,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1.5cm짜리 방울 하나, 그리고 다시 2.5cm짜리 방울 하나, 그대로 꼬집어 꼬기. 지금 여기는 발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다시 1.5cm 방울 하나, 2.5cm 방울 하나 해서 마지막으로 꼬집어 꼬기. 점점 발 모양이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다시 여기 같은 크기의 7cm 방울 하나, 그렇다면 다시 꼬집어 꼬기에다가 묶어주시고요, 요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입구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당겨서 가운데 발가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발가락에다가 당겨서 한 바퀴, 두 바퀴 해주시고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이게 발 등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발 바닥을 표현해야 되는데요, 그대로 화이트 260을 원하시는 만큼 불어주세요. 그래서 발 뒤꿈치, 약간 아킬레스건 같죠? 아킬레스건 같은 꼬집어 꼬기 방울에다가 한 바퀴, 두 바퀴, 그리고 숨겨주시고요. 네, 위쪽에 덮은 7cm 방울과 동일한 크기로 방울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 가운데 발가락에다가 한 바퀴, 두 바퀴 엮어주시고 그대로 커트해 주시는데, 요거 반대편 발에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잘 보존시킬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매듭 묶어주시고요, 숨겨주시면 요게 발바닥 있는 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양 발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조립할 때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앞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앞발? 손? 그거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는 핑크 260 하나만 필요합니다. 주먹 하나 정도 남기고 다 불어주세요. 먼저 2cm 방울 하나입니다. 2.5cm가 정구인데 2cm 정도 되는 작은 방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 꼬집어 꼬기 바로 해주세요. 이렇게. 요게 앞발에 약간 조금 요 마스크가 될 거예요, 장갑. 이거를 그대로 세 개를 만들어 줍니다. 2cm 방울 하나 더, 그리고 꼬집어 꼬기 하나 더, 그리고 또 다시 2cm 방울 하나, 꼬집어 꼬기 하나. 이렇게 해서 모양을 약간 조금 네, 짐승의 발처럼 일단 만들어 주시면 요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이제 2.5cm 방울 하나 만들겠습니다. 네, 그럼 요렇게 발이 되고요. 이제 약간 조금 손목을 만들어 줄 건데요, 2cm 방울 하나, 꼬집어 꼬기 하나, 2cm 방울 하나, 꼬집어 꼬기 하나 해줘서 자세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약간 장갑의 장갑목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앞발 하나 끝입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이렇게 팔꿈치가 이렇게 될 수 있게 관절을 만들어 줄게요. 한 9cm 정도 사이에 두고 여기 접어 주신 다음에 한번 마사지 해주시면 이렇게 살짝 휘게 되죠. 이거 굽는 정도는 원하시는 만큼 해주세요. 그리고 9cm 정도 방울 하나 더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 2.5cm 방울
하나에서 꼬집어꾸기,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번 더 2.5cm 방울 만들어서 꼬집어꾸기, 그리고 꼬집어꾸기 방울끼리 한번 돌려주시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10cm 방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2.5cm 방울 두 개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위에와 동일하게 꼬집어꾸기 두 개에서 꼬아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10cm 방울 하나 만들어서 맨 처음에 꼬집어꾸기 두 개 했던 곳으로 돌아와서 엮어주고, 이러면 약간 몸통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남은 부분은 그대로 커트. 이거를 똑같은 거를 그대로 한 번 더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동일하고요. 이제는 몸통이 있죠. 몸통이 있기 때문에 9cm 방울 만든 상태에서 여기 그대로 팔과 대칭이 될 수 있게 돌려서 엮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양팔이 된 거고요. 양팔? 양앞팔? 네. 그 다음 이제 여기 몸통 부분보다 조금 더 길게 한 13-14cm 정도 되는 방울을 이렇게 약간 옆으로 감쌀 수 있는 라인으로 만들 수 있게 13cm 혹은 14cm 방울 만들어서 아래쪽에 연결해 주시고요. 다시 올라오는 방울도 방금 만든 것과 동일한 사이즈로 방울을 만들어 주세요. 여기까지 됐다면 나머지 부분 커트해 주시고요. 팔을 여기 큰 것과 작은 것 사이에다가 하나씩 끼워 주시는 거예요. 반대편에도 큰 것과 작은 것 사이에다가 끼워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발도 하나씩 끼워 주는데요. 약간 핑크팬더가 보시면 아시기 때문에 되게 롱다리예요. 네, 롱다리라서 원하시는 만큼 길이 정하시면 돼요. 원하시는 만큼 방울을 하나 만들어서 아래쪽 꼬집어꾸기 두 개에다가 굴려서 엮어주시면 됩니다. 다른 발도 길이 맞춰서 남은 부분은 커트. 그리고 꼬집어꾸기 방울 사이에다가 그대로 다리를 아래쪽으로 내려주세요. 이렇게. 네, 완전 이렇게 롱다리가 될 수 있게. 이제 꼬리를 달아줄 건데요. 꼬리 같은 경우는 네, 일반 이웃공 길게 불어주세요. 거의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바람을 조금 많이 빼주세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말랑말랑한 상태까지 왔거든요. 이 상태에서 매듭을 묶어주겠습니다. 핑크팬더 꼬리가 굉장히 깁니다. 근데 여기서 다 쓸 것까지는 없고요. 뭐 다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최대한 꼬리가 자연스럽게 구부정 구부정 할 수 있게 중간중간 다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꼬리 길이만큼 방울을 만들 거고요. 그대로 여기 다리 뒤쪽에다가 위치시킬 수 있도록 엮어주세요. 남은 부분은 처리. 그러면 이렇게 꼬리까지 달린 몸통이 완성됐고요. 여기서 배까지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60 원하는 만큼 불어주세요. 다 보셨으면 네, 팔이 달려있는 곳에다가 한 바퀴, 두 바퀴 달아주시고 10cm 방울을 만들어주세요. 네, 360이다 보니까 비율이 조금 네, 더 뚱뚱하죠. 둥글둥글한데 그대로 앞에 넓었던 거 있죠? 넓었던 거 사이에다가 방울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이 매듭은 그대로 아래쪽 꼬집어꾸기 두 개에다가 돌려주시고 마무리. 매듭 묶어서
전체적인 몸통 모양 잡아주시고요. 그러면 짠! 이렇게 해서 몸통이 끝이 납니다. 그럼 바로 다음 얼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핑크색 260 9cm 남기고 다 불어주세요. 네, 7cm 방울 두 개를 바로 만들어줍니다. 그대로 7cm 방울끼리 그대로 접어주시고요. 매듭 안쪽을 잡고 매듭과 같이 그대로 잡고 돌려서 잠궈주시고요. 그대로 두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주입구를 방울과 방울 사이로 통과시켜서 고정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2.5cm 방울 두 개를 만들어주시고 그대로 잠궈주시고요. 이 방울 두 개를 남은 주입구로 눌러주면서 감아주겠습니다. 그러면 꼬집어꼬기 두 개가 되게 됩니다. 꼬집어꼬기 두 개 그냥 따로 하시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을 만들게요. 이게 뒤통수를 받쳐주는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13cm 방울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꼭 13cm,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셔도 되지만 그래도 길게 만들어주시고 2.5cm 방울 하나, 다시 13cm 방울 하나. 만들어서 잠궈주세요. 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2.5cm 방울을 꼬집어꼬기 해주세요. 이번에는 10cm 정도 되는 방울을 하나를 만들어서 꼬집어꼬기 한 거에다가 그대로 한 바퀴 감싸줍니다. 그리고 다시 10cm 방울을 만들어서 그대로 뒤통수 쪽에다가 가져와서 엮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일단 첫 번째 파트는 끝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처리해주세요. 이제 얼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마찬가지로 9cm 정도 남기고 다 불어주세요. 주입구는 여기 꼬집어꼬기 두 개 한 곳 있죠? 하나 말고 두 개 한 곳에다가 걸어서 엮어주세요. 보시면 작은 방울, 10cm 방울, 13cm 방울이 위아래로 이렇게 위치했는데요. 살짝 이렇게 동서남북을 가리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대로 옆으로 대각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cm 방울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2.5cm 방울 꼬집어꼬기 두 개 해주세요. 하나, 두 개. 그리고 접었을 때 약 5cm 정도 되는, 굉장히 작겠죠? 5cm 정도 되는 접어꼬기 방울을 하나 만들어서 그대로 남은 부분은 꼬집어꼬기 아래 부분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나온 부분을 이제 머리를 그대로, 머리 형태를 만들 건데요. 요거를 그대로 다려서 둥글게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둥글게 했을 때 15cm 정도 되는 방울을 만들어 주시고요. 2.5cm 방울 마찬가지로 꼬집어꼬기 두 개. 그리고 접었을 때 5cm 되는 접어꼬기 방울 하나. 그러면 이렇게 대칭되게 됐죠. 그 다음 7cm 방울 하나 만들어서 다시 맨 처음 시작했던 꼬집어꼬기 두 개에다가 엮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커트. 커트하고 남은 부분은 나중에 몸통과 연결할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자르지 말고 남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모양을 다시 잡아주고 약간 삼각형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이제 얼굴도 부속품을 조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속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눈부터 만들어 주겠습니다. 눈 검은자부터 260 검은색 블랙을 가져와서
주먹 하나 정도만 불어줄 거예요. 약 7cm 정도 불렸고요. 여기에 반 정도, 그러니까 3.5cm 방울이겠죠? 3.5cm 방울을 그대로 꼬집어 꾸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울을 꼬집어 꾸기 하게 되면 이렇게 안쪽에 약간 틈이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틈 사이로 처음 주위꼬리 그대로 넣어서 고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 나머지 뒷부분은 뒤쪽으로 쭉 밀어줄 거고요. 밀렸으면 여기서 주위꼬와 나머지 부분을 매듭을 한 번 더 묶어서 첫 번째 방울을 고정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를 빼주면서 여기 다음 방울이 있는 데까지 쭉 잡아당겨줄 건데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매듭을 묶어서 아예 분리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이게 없다고 치면 다시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상태에서 다시 꼬집어 꾸기. 그 다음에 매듭을 바로 묶으면 되겠죠? 대신 매듭 묶으실 때는 항상 여러 번에 나눠서 풍선에 상처가 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매듭 한 번 더 묶어서 처리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핑크팬더는 흰자 대신 노른자입니다. 네, 검은자 옆에 노른자고요. 풍선을 반 정도 접어서 다 불어주세요. 접었을 때 7cm 정도 되는 접어꼬기를 두 개를 바로 만들어줍니다. 처음 방울은 방울 사이에다가 주위꼬 통과시켜서 고정해 주시고요. 반대쪽도 접어꼬기 방울을 만드셔서 남은 부분은 그대로 커트! 그리고 매듭을 묶어서 풀리지 않게 고정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리본 같은 게 됐는데요. 이 사이에다가 하나씩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검은자와 노른자가 합쳐진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얼굴, 이제 윗 콧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콧등이 좀 길죠? 콧등을 벌려서 이 사이에다가 이 눈을 넣어줘야 됩니다. 벌려서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눈을 앞쪽으로 볼 수 있게 돌려주시고요. 네, 조금씩 뒤통수 쪽으로 빼서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똘망똘망한 네, 핑크팬더 눈이 장착이 됐고요. 이제 앞쪽 입과 여기 귀쪽 안쪽 살까지 해서 마무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이웃궁 풍선을 그대로 반 정도만 불어줍니다. 2.5cm 방울 하나를 만들고요. 그 다음 꼬집어 꾸기 하나, 그리고 같은 거를 총 3개를 만들 거예요. 꼬집어 꾸기 방울 3개를 연달아서 만들어줍니다. 남은 부분은 그대로 커트 해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공기를 끝까지 밀어주세요. 네, 끝까지 밀었으면 끝에 2.5cm 방울을 이렇게 잡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빼주시고 매듭 묶어주시면 이게 한 번에 귀 안쪽 살까지 됩니다. 그리고 2cm 정도만 남기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아까 발 만들고 나서 남은 방울이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방울이 이렇게 남진 않고 네, 쓰레기로 남겠죠, 이렇게. 그러면 남은 부분도 그대로 불어서 똑같이 밀어준 다음에 2.5cm 방울 만들어서 얼굴 파츠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귀부터 달아줄게요. 귀 쪽에 있는 꼬집어 꾸기 방울에다가 당겨서 한 바퀴, 두 바퀴, 그 다음에 이 접어 꾸기 사이에다가 이 동그란 상태를 껴주겠습니다. 끼워준 다음에는 접어꼬기를 납작하게 마사지를 두 번 정도 해주시면 자리를 잘 잡게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하면 귀까지 됐고요. 이제 마스크를 끼워야 되는데요. 이 꼬집어꼬기를 이 꼬집어꼬기 세 개에다가 사이에 끼우셔야 됩니다. 들고 벌려서
자, 그대로 코가 위로 위치할 수 있게 코가 위로 위치하는 거고요. 나머지 마스크 앞에 게 세로라면 이걸 가로로 세워주시면 이렇게 핑크팬더 입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남겨놓으라고 한 거 있죠? 요거를 그대로 들고 몸통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꼬지벅고기 방울 사이에다가 이 남은 매듭을 그대로 당겨서 끼워 주실 거고요. 꼬지벅고기 방울 하나에 아무데다가 두 바퀴 이상 돌려주세요. 한 바퀴 두 바퀴 하고 놔주시면 연결이 되고요. 이제 위치만 바꿔서 짠! 이렇게 해서 핑크팬더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핑크팬더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패션 의류 브랜드 캐릭터인 줄 알아요. 네. 심지어 저도 만화를 본 적은 없어요. 너 만화 본 적 있어? 없지. 네, 아무튼 만화 캐릭터 중에서 인기 많았었던 핑크팬더를 만들어 봤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캐릭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